이거 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비슷한 섀도우 팔레트는요 조금 많아요. 근데 가격적인 면으로나 컬러를 비교를 해보면 어쩔 수 없다. 꼭 두 개 다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우리 말랑이 분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신상 제품들이 정말 빠르게 쏟아져 나오고 있고 얼마 전에는 올리브영 세일까지 더해지면서 여러분들이 색조 제품들 많이 구매했을 거고 아직은 구매하지 못한 우리 물랑이 분들도 있을 텐데요. 자 우리 물랑이 분들 색조 제품이 출시될 때마다 궁금하지 않아요? 아 이거 나 기존에 갖고 있었던 것 같은데 나 이거 이번에 꼭 사야 되나? 나 기존에 잘 쓰던 거랑 조금 비슷한 제품 없을까? 라고 고민하는 우리 물랑이 분들을 위해서 심플하고 깔끔하게 딱 정해주는 느낌으로 비교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물랑이분들 지금부터 저랑 같이 영상 보러 갈까요? 시작합니다! 이번 신상으로는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두 가지 컬러 비교해보도록 할게요. 11호의 런던 브라운 블러링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브라운, 와인과 모브가 같이 섞인 아이섀도우 팔레트로 가을 웜톤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컬러로 추천을 드리고요. 웨이크메이크의 12번 클래식 브라운 블러링은 베이지, 브라운, 모브, 애쉬톤이 돋보이는 섀도우 팔레트로 소개를 드릴게요. 가을 웜톤뿐만 아니라 겨울 쿨톤 분들까지도 무난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 섀도우 팔레트예요. 그러니까 어떤 게 더 손이 잘 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런던 브라운이 조금 더 손이 잘 가고요. 활용도 면에서도 이 런던 브라운이 와인 로즈빛을 살짝 가지고 있어서 조금 더 메이크업을 다채롭게 하기에 좋은데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장단점도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16호 팔레트라서 활용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리고 퍼스널 컬러별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도 마음에 들어가지고 추천을 드리고요. 일단 최근에 출시된 아이섀도우 팔레트 중에서는 가장 발색력이 좋았어요. 약간 발색 좋은 섀도우 팔레트 찾아요 라고 한다면 웨이크 메이크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단점으로는 확실히 채도와 발림성이 좋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가루날림. 이 가루날림은 벌써 섀도우 팔레트 안에서도 가루가 돌아다닐 정도고 저는 실제로 얼마 전에 메이크업을 했는데도 메이크업하라는 중간중간에 짙은 섀도우를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조금씩 가루날림이 내려오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은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웨이크 메이크 섀도우 팔레트 사야 될까 사지 말아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갖고 있는 제품들 중에서 비슷한 제품들을 같이 소개를 해보도록 할게요. 런던 브라운이랑 비슷한 섀도우 팔레트는요. 페리페라에서 나온 심플레인의 니팅 코랄이에요.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과 베이지 컬러 비슷한 거 느낄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니팅 코랄이 붉은기를 살짝 띄고 있다 보니까 런던 브라운이랑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에요. 두 섀도우 팔레트 중에서 뭐를 더 추천해요? 라고 한다면 저는 기존에 니팅 코랄을 정말 잘 쓰던 사람으로서 조금 더 스펙트럼을 넓히고 싶다면 구매하는 거 추천. 나는 그냥 섀도우 팔레트 있던 것만 써도 돼요 라고 한다면 기존의 페리페라 심플레인 충분히 쓰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글리터감에서는 페리페라의 심플레인이 조금 더 수성 글리터라고 해야 되나? 그 밀착력감이 딱 달라붙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글리터 부분에서는 니팅 코랄이 조금 더 만족스럽고요. 하지만 컬러의 스펙트럼을 따진다면 웨이크메이크 런던 브라운 이게 조금 더 마음에 들었어요. 다음으로 클래식 브라운이랑 비슷한 섀도우 팔레트는요. 조금 많아요. 데이지크의 원블렌딩. 데이지크의 원블렌딩이 노란기 붉은기가 조금 더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컬러칩을 비교를 해보면 비슷하다라는 느낌을 받기는 했고요. 무펄로만 찾는다면 데이지크의 원블렌딩. 나는 조금 더 모브랑 애쉬 글리터까지 찾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클래식 브라운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데이지크의 베이지 니트도 비슷한 느낌이었는데요. 이 베이지 니트가 조금 더 약간 노란 필터를 낀 것처럼 노란기가 더 돌기는 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컬러칩을 비교했을 때 그리고 발색을 했을 때도 비슷한 느낌이 들고 비슷한 발색감이 올라오다 보니까 이 두 가지도 충분히 비교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는 조금 더 애쉬톤이 좋아요 라고 한다면 웨이크 메이크. 노란기에 필터가 낀 것 같은 섀도우 팔레트를 찾아요 라고 한다면 베이지 니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데이지크 제품의 글리터 입자가 훨씬 더 자글자글거리게 노는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비교를 해본다면 저는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이 클래식 브라운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싶기는 해요. 다음으로는 3CE의 스무더 팔레트랑도 비슷한 느낌이에요. 스무더 팔레트는 청담동 메이크업 아티스트 선생님분들이 약간 베이직하게 쓰는 클래식 제품으로 정말 유명하거든요. 이 제품 저도 정말 잘 썼던 사람으로서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가장 흡사한 발색력과 채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제품 중에서는 우리 물랑이 분들의 취향껏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둘 중에 뭐가 더 좋아요? 라고 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솔직하게 얘기해서 3CE의 이 스무더가 무난하게 쓰기에 나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가격적인 면으로나 컬러를 비교를 해보면 어쩔 수 없다.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경제적으로 합리적이기는 합니다.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이랑 진짜 비슷한 섀도우 팔레트가 새로 출시를 했어요. 바로 어뮤즈인데요. 3호의 데이지 섀도우 팔레트 자세히 살펴보면요. 전체적으로 브라운 톤이 돌면서 너무 웜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고 너무 쿨 쪽으로 치우치지도 않은 걸볼 수가 있어요. 클래식 브라운은 조금 더 모브 쪽에 가깝다면 이 데이지 섀도우 팔레트는 그 어디 쪽에도 치우쳐지지 않는 약간 36.5도 같은 정말 미지근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런던이랑 클래식의 딱 중간을 찾아요라고 한다면 데이지요. 데이지 섀도우 팔레트가 무펄, 쉬머, 글리터 그리고 가장 짙게 아이라인을 풀어줄 수 있는 컬러까지 채도, 명도별 다양하게 컬러칩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약간 초보자분들, 나는 데일리 메이크업 좋아요라고 하는 몰랑이 분들이 있다면 이 데이지 섀도우 팔레트가 조금 더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신상 제품들 중에서도 찾아봤는데 에뛰드의 베어꾸로 바르라꾸 베어꾸로 바르라꾸 베어꾸로 바르라꾸도 찾아봤는데 요두 제품도 비슷한 느낌이기는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발색적인 부분에서는 에뛰드보다는 요 어뮤즈가 조금 더 높고 조금 더 깔끔하게 발색이 돼가지고 개인적으로는요, 발색적인 측면에서만 딱 비교를 해봐도 저는 어뮤즈가 더 마음에 들기는 했어요. 확실히 가루날림이나 밀착력 부분에서는 에뛰드가 조금 아쉬운 느낌이기는 해요. 쿨 장미, 요것도 제가 영상에서 보여주고 난 다음에 찾아봤거든요. 요거랑 비슷한 제품들이 몇개 있어요. 자, 쿨장미랑 비슷한 건요, 웨이크메이크의 레이지 핑크 블러링. 여름을 맞이한 쿨 썸머 라인으로 출시를 해서 두 가지가 조금 비슷한 걸볼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컬러나 톤도 비슷해요. 근데 저는 레이지 핑크가 조금 더 모브 톤이 돌면서 채도가 조금 더 빠진 느낌이고, 어뮤즈가 조금 더 채도가 쨍한 느낌이에요. 나는 채도 높은 핑크 모브가 좋아요라고 한다면 어뮤즈로 들어오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약간 미지근한 힘 빠진 이런 컬러가 좋아요라고 한다면 웨이크메이크의 레이지 핑크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떤 몰랑이 분들은 이걸 또 물어보겠죠. 아, 그러면 하이핑크 블러링이랑 비교해 주세요. 자, 그래서 두 개를 또 같이 붙여봤거든요. 하이핑크 블러링이 채도뿐만 아니라 명도 자체도 조금 더 올라와 있다 보니까 얘는 겨쿨까지 쓸수 있는 제품이고요. 어뮤즈는 겨쿨까지 가기엔 조금 어려운 섀도우 팔레트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웨이크메이크가 조금 더 쨍하다, 어뮤즈가 조금 더 옅다. 그래서 웨이크메이크의 하이 블러링이랑 레이지 핑크의 딱 중간이 저는 어뮤즈의 쿨핑크라고 소개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손이 더잘 갔나 봐요. 그 어디에도 약간 흔들리지 않는, 약간 중간 톤을 딱 잡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정말 그냥 무난하게 하나만 추천해주세요라고 한다면 어뮤즈의 쿨핑크 추천을 드릴게요. 클리오에서도 신상이 출시를 했거든요. 짜잔. 클리오에 저는 로즈 커넥트라는 섀도우 팔레트 먼저 보여드릴게요. 웜뿐만 아니라 쿨톤 분들이 쓸수 있을 것 같아서 이 섀도우 팔레트 구매를 했고, 요거랑 비슷한 것도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소개했었던 레이지 핑크, 요거랑 이번에 새로 나온 클리오랑도 비슷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클리오의 이 로즈가 조금 더 옐로우 톤이 더 돌고 조금 더 웜톤 분들도 쓸수 있게끔 스펙트럼을 잡았다라는 점. 이 레이지 핑크가 조금 더 쿨한 느낌이 들고 약간 웜하면서도 옐로우 톤이 살짝 더 느껴졌어요. 발색감에서는 웨이크메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고요. 이걸 좀 좋게 표현을 하면 맑게 올라가요, 답답하지 않아요, 가루날림 없어요라고 소개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단점으로 얘기해보면 약간 발색감이 조금 옅어요, 저는 이거랑 이거랑 섞었을 때 컬러가 올라가지 않아요라고 리뷰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화려한 발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조금 별로라고 하실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약간 맑은 거 좋아해요라고 한다면 이것도 엄청 칭찬할 것 같아서 이거는 매장 가서 직접 테스트해보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로즈 커넥트 쓰고 나서는 조금 구매할 의사가 떨어졌기 때문에 아마 이거 하나로 그냥 끝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웨이크메이크에서 신상이 또 출시를 했어요. 이번에 런던에 맞춰서 9호랑 10호 두 가지 컬러를 출시를 했는데요. 웨이크메이크의 레드 체크아웃, 레드랑 브릭을 같이 섞은 듯한 느낌으로 조금 더 쨍하거든요. 가을 웜 중에서 디비신 분들한테 추천을 하는 컬러고, 기존의 오리엔탈 레드가 나는 너무 쨍해요. 너무 형광기가 돌아요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이 컬러 만족하실 것 같고요. 같이 출시를 한게 10호의 뮤티드 아콘이거든요. 뮤티드 아콘이 브라운기가 더 돌다 보니까 조금 더 웜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가을 웜톤 분들 중에서는 스펙트럼 조금 넓게 쓰기에 괜찮고, 저는
봄웜이잖아요. 제가 지금 바른 컬러 궁금하지 않아요? 저 지금 뮤티드 아콤 이거 하나 발랐어요. 괜찮지 않아요? 봄 웜톤인 저도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울랑이 분들 중에서는 봄 웜톤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10호 뮤티드 아콘을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요거랑 비교할 비교군이 있죠. 클리오의 퓨어 블러 틴트. 비슷한 시기에 요 라인업이 출시를 했다 보니까 컬러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5호의 어린 속살의 리치라는 컬러거든요. 이 컬러가 가장 무난하면서도 너무 채도와 명도가 쨍하지 않아서 부담없이 바르기 좋더라고요. 근데 이 컬러 뭐랑 비슷해요? 뮤티드 아콘이랑 비슷하죠. 그 두 개를 비교해보자면, 나는 조금 더 워터리한 게 좋아요라고 한다면 클리오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딱 픽싱을 좋아해요, 나는 딱 벨벳 같은 마무리감을 좋아해요라고 한다면 웨이크메이크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컬러는 물랑이 분들의 마무리감 취향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컬러가 이렇게까지 비슷할 줄은 잘 몰랐는데 막상 발색을 해보면 거의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이 두 가지 제품은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사도 충분하지 않을까. 꼭 두 개가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클리오가 진짜 열일했어요. 클리오의 벨벳 립 펜슬이 총 4종으로 출시가 됐는데 출시하자마자 진짜 인기가 터지더라고요. 그전에는 돌리는 스틱 타입의 립 라이너가 유행을 했는데 이게 점점 트렌드가 바뀌다 보니까 립 라이너도 샤프처럼 정말 얇고 섬세하게 교정하는 느낌으로 트렌드가 바뀐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구매를 해봤거든요. 4종 전부 다. 장점, 칭찬할 점, 일단 안에 샤프너가 같이 들어가 있다. 컬러를 4가지 출시했는데 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피부톤이든 무난하게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에요. 1호는 베리핑크가 생각나는 조금 채도 있는 컬러감이 눈에 띄고요. 2호가 피치톤, 3호가 커피톤으로 큰 차이 없는 걸 볼 수가 있고요. 4호는 텐 브라운으로 짙게 오버립을 해주거나 안쪽에 와인 브릭 브라운 색상 사용해줄 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슬림하게 샤프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입술 조각조각 내주기에도 괜찮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 제가 어디서 본 것 같단 말이에요. 자, 이거랑 비슷하더라고요. AOU의 립 블렌딩. 저는 1호랑 2호 둘 다 구매를 했는데 지금 듀밖에 없어.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이 제품의 장점은 립브러쉬가 있어서 블렌딩하기 편해요. 단점은요, 샤프너를 따로 구매해야 돼요. AOU랑 클리오랑 비교를 해보면요, 큰 차이가 없어서 여기서부터는 몰랑이 분들이 컬러별로 나는 브러쉬가 더 중요한지 샤프너가 더 중요한지 이거는 여러분들 취향대로 선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우리 몰랑이 분들 제가 신상 제품들 소개를 하면서 이 제품을 꼭 사야 할까, 기존 제품들이랑 컬러도 비교해보고 제품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똑똑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리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구매할 때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아랑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여러분들 알찬 쇼핑하세요. 안녕!